이거는 뭐 그냥 흘러 지나갈 수도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삼신산을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태백산이라고 얘기도 하고 백두산이라고도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다른 데서는 있습니다. 태백산은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백두산이 진정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곤륜산만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더 연구를 해서 어떤 하나가 체계적으로 잡혀야 될 때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10월에 천재를 지내는 풍속은 우리 10월에 천재 지내는 건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마침내 천하 만세에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풍속이 되었다. 10월에 천재를 지내는 거는 어느 지역이나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다 그랬다. 그 뭐죠? 우리가 천손민족이었기 때문에 10월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로 전파에 대해서도 그들이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힘을 쥘 때, 권력을 줬을 때는 자기도 천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배달결에만이 천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그대로 자기들한테로 끌고 간 겁니다. 자기들도 배달결에고 천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주에만 있는 독특하고도 성대한 의식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태백산이 홀로 곤륜산의 이름을 누르고도 남음이 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신주인데 이 신주가 바로 그 지역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신주는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다. 신주, 신신자잖아요. 그죠? 귀신 신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주는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고, 나라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주, 신성한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신, 신주는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신산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삼신의 고향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교, 제가 신교 말씀드렸죠. 신교는 우리 전통 사상과 철학을, 그냥 개국 이념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종교화한 것이 우리의 신교인데 그 신교의 종주국이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배달의 땅을 표현할 때도 신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원문입니다. 옛날에 삼신산은 곧 태백산이고 지금의 백두산이다. 삼신산이 태백산이고 태백산이 백두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배달 때의 인문 교화가 근세에 와서 비록 널리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천부경 삼일신고가 후세까지 전해 나라의 남녀가 모두가 은연 중에 믿고 받들었다. 인간의 생사는 반드시 삼신께서 주관하신다. 10살이 안된 어린아이의 신명의 안위와 슬기로움과 어리석음, 뛰어남과 용렬함을 모두 삼신께 맡겼다. 대저 삼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신 하나님이시다. 어디는 하나님, 어디는 하느님. 뭐 이것도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늘이나 하나나, 하늘이 큰 하나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거는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경신고, 천경, 천경이 천부경이고, 신고, 이게 삼일신고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여기서는 좀 독특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심적인 이야기는 겁니다. 우리 배달결에, 우리 한민족, 굳이 한민족이라고만 얘기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국이 12국이고 단국이 9부족이고 고조선도 여러 부족이 연합이 돼서 있었던 나라이고 그다음에 세계로 쪼개져서 다스려지고 그런 거를 얘기해 보면 뭐 굳이 우리만이라고 얘기하기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그큰 울타리 안에 환국과 단국과 고조선이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우리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크게 본다고, 홍익인간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결국은 모두 다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역사관의 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그 설명은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천부경과 삼일신고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삼신은 상제라고도 얘기했죠. 바로 직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신은 상제라는 얘기도 나왔고 여기서는 또 하느님이라고도 나옵니다. 하느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이게 표현하는 일신이라고 얘기도 표현도 되고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말의 다양성 그다음에 우리가 오랜 동안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을 끌어안고 정통성이 무엇이다라고 이것이 하나라고 굳건히 주장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면서 왔기 때문에 이 용어의 다른 점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삼신자는 이렇게 표현이 거기 앞에 나온 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되세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이 천부경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천부경 삼일신고 이것들이 우리한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환국 단국 고조선을 어떤 그 범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믿고 종교처럼 믿고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천부경은 말 그대로입니다. 예. 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이 천부경입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이거 부자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늘 그대로를 옮겨놓은 것을 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부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세상에다 펼쳐놓은 말이 천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이 어떤 한자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삼일신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삼신자라고 나와서 삼일신고에서 얘기할 때 이것은 삼신자, 하나님을 삼신자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삼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삼신자자도 넣어서 삼신자라. 그러니까 삼신이라는 뜻은 이런 뜻도 되고 삼신자라고 삼신이라는 사람, 삼신이라는 존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의 최고의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예. 예. 이것을 그대로 이 삼일신고라는 그 말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로 표현한다? 상제로도 표현하고 하느님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지금 각도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또 분화를 시키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를 고자, 3일 신고할 때 이 고자는 결국은 내가 느끼고 감복한 거를 이렇게 세상한테, 높은 분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호소하는 내용 같은 거를 담고 있는 말이 고자라고 저는 보는데, 이 고자는 바로 제왕이 백성에게 고하거나 관리를 임명하는 데 쓰는 문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사람이 위로 올리기도 하고, 위에 사람이라도 백성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고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신고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삼신자와 우주만물을 창조한 최고의 신으로 보기도 하고 상제로 보기도 하고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해도 결국은 틀리지 않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원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이어져서 나가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동북아에 배달결의가 만드는 환국과 단국과 고조선이 있었는데 이 문명이 중화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한나라 고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고조가 누구죠? 유방입니다. 예. 유방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것들을 유방이 받아들였다. 한 고조가 받아들여서 자기네 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 체계를 잡는데 이용했다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이 부분하고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예. 옛적에 사마상여가 말했다. 한나라 왕 유철, 왕 이름이 유철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무제, 한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게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겸양하시어 출발하지 않으신, 무슨 출발? 봉선을 하기에. 봉선은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손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천하의 최고라고 그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출발하지 않았, 그러니까 봉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참았다는 겁니다. 양보했다. 자기는 겸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삼신의 환심을 끊으시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위수의 주에, 위수라는 거에 해석한 것에 삼신은 상제님이시다라고 하였다. 삼신이 상제님. 아까는 좀 전에 설명드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주만물의 절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삼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신설이 일찍이 중국에 전파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삼신, 천손 사상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무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문입니다. 그 내용하고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천주는 삼신께 제사를 지내고 병주는 치우천왕께 제사를 지내니 삼신은 온 천지만물의 조상이시고 치우는 만구의 무신용강의 비조,
그게 누구냐면 티우천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 안개를 일으키고 물과 불을 마음대로 부르시고 또 만세 도설의 종장이 되어 풍우를 부르고 만신을 부르셨다. 이로 인해 삼고시대에 항상 천하 군무,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여기에 최고의 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천주, 그러니까 하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삼신께 제사를 지낸 거고 그 다음에 전쟁터를 나가고 그 어느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출발할 때 이럴 때는 치우천왕께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어디에 있었다? 중국 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있는 거고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거고 중화 쪽에서도 이러한 의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신을 어떻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천지 만물의 조상으로 본 거예요. 천지 만물 지조. 그러니까 삼신은 모든 거에 조상이다. 첫 출발이다. 그러니까 삼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삼신이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것도 만들고 참 주관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삼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얘기하면 다른 우리 저기 기독교 쪽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그 말이 삼신이고 하늘님이고 천지만물의 지조이기도 하고 아까 상제님이라는 말도 같은 말. 상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 지금으로선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상제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신의 사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일신이 삼신인 건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여러 번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치우는 어떻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냐면 만고무신용강이에요. 만고무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긴 세월에 무신이다, 무신.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라는 겁니다. 싸움의 신, 무사의 신, 용강, 용감하고 강하고 그런 거에 근원이다, 조, 할아버지다, 출발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높게 숭상하고 그들이 떠받들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최고의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문명의 신교와 진나라의 팔신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교에 대한 거는 우리 전통 종교라고 말씀드린 거고 팔신제도 여기 지금 설명이 나옵니다. 진영유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진나라 풍속에 팔신제가 있으니 팔신은, 네, 팔신은 이 한문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천주, 지주, 병주, 양주. 양주는 햇볕이죠. 음주, 그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월주, 월화수목할 때 그 월주, 일주, 요거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시주, 이렇게 해서 팔주가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은 음을 정함으로 반드시 높은 산 아래와 작은 산 위에서 제사 지낸다. 곧 태백산 기슭에서 천제를 지내던 율법이다. 그 다음에 땅은, 하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땅입니다. 땅은 양을 귀하게 여겨 반드시 목 가운데 모난 언덕에서 제사 지낸다. 또한 첨성단에서 제천하던 풍속이 전해져 온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팔신에 대한 설명. 팔신. 팔신이 뭐다라는 것과 뒷부분에서 또 팔신에 대한 그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내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은 음을 조화함으로 반드시 높은 산 아래와 작은 산 위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건 제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양을 귀하게 여겨 반드시 못 가운데 연못이라는 겁니다. 연못 가운데 모난 언덕에서 제사 지낸다. 그러니까 형태가 이런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성단에 제사 전하던 모습이었다. 이것도 원문이 이어집니다. 해대 지방에, 해대는 황해와 태산 사이에 있는 그 산동 지방을 얘기하는데 어디 지역인지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역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해대 지방에 엄남양계운의 서해 팔족이 살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팔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 남, 양, 개, 우, 내, 서, 해. 해는 뭐 해수집, 황하와 지금 장강 사이, 그러니까 황하와 양쯔강 사이에 있는 그 해수, 그 해자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여덟 부족이 살았는데 이 팔신설이라는 것이 이 팔족 여덟 부족에 의해서 유래한 거라는 건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족 이름까지 이렇게 적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 환단국의 특별한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족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족이 있고 남족이 있고 양족이 있고 개족이 있고 우족이 있고 내족, 서족, 해족 이렇게 해서 팔족이 되는 겁니다. 이 팔족이 결국은 한 종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이 있었잖아요. 웅족과 호족이 있었듯이 이런 여덟 개의 부족이 여기 있었는데 이들이 신격화되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개 부족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갔다는 겁니다. 천주, 지주, 병주, 양주, 음주, 월주, 일주, 사시주에서 팔신으로 이것이 여기하고 연관성이 깊이 있다. 종족하고 이 신하고의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시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병주입니다. 병주. 병주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방이 설명 나오면서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고지 유방이 이제 진정으로 숭상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치우천왕이라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방은 동의계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무제가 동의, 우리 동의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민족은 동의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은 동의족은 아니다. 풍패에서 병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풍패의 풍속에 치우천왕께 제사를 지냈다. 유방은 풍속에 따라 치우천왕께 제사 지내고 북과 깃발에 희생의 피를 발랐다. 드디어 10월에, 여기도 10월이죠. 패상에 이르러 지우와 더불어 함양을 평정하고 한왕이 되어, 그러니까 한나라의 왕, 한무제라고 얘기를 하죠. 10월을 한 해의 첫머리로 삼았다. 이것은 비록 진나라의 역법을 답습한 것이지만 동황태의를 숭상하고 경배하여 치우천왕께 지극한 공경심으로 제사 지낸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화라고 얘기하는 그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근원은 어디에서 갔느냐. 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의 진정한 무신, 진정한 전쟁의 신이 누구라는 것을 갖다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한고조 유방마저도 치우천왕한테 뭘 했다?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건 생각나시죠? 두끼라고. 예. 그 두끼도 여기서 유래하는 한 건데 풍속에 따라 제사 지냈고 근데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느냐? 제사 지내는 건 물론이고 북과 깃발에다가 북 있잖아요. 전쟁을 나갈 때 북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진 후퇴를 명령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북인데 전쟁 때 그 다음에 깃발입니다. 이 깃발에 피를 발랐대요. 피를 발라서 전쟁에 나갈 때 용맹성을 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동황태일이. 동황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의 황제가 큰 하나다. 이게 뭐냐? 이게 치우천왕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쪽의 황제잖아요. 근데 큰 하나다. 여기서 보시면 팔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팔신이 이렇게 천지, 병, 양, 월, 일, 사시 이렇게 팔신인데 사시는 이제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지인, 우리가 천지인 그러잖아요. 천지, 근데 병으로 나왔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천지병, 이유가 뭐냐? 치우천왕에 대한 숭상, 존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병을 얘기한 겁니다. 한나라가 존속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뭐라 해도 군권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수행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립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천지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굳이 병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치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병의시, 천지인이 아니라 천지병으로 해서 치우천왕을 숭상하도록, 숭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예. 세 번째, 삼활. 이게 왈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삼활. 삼활을, 그러니까 세 번째, 천지인인데 천지병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병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시면 요 이야기가 바로 요약입니다. 셋째는, 세 번째는 병주신으로 치우천왕을 얘기하는 거죠. 치우에게 제사 지낸다는 의미를 가진 거고, 치우를 제사 지내는 곳이 어디냐? 여기 동평육 감양이라는 곳에서 제나라 서쪽 병, 장소는 제나라 서쪽 병경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방은 4년 후에 진나라 땅을 평정하고 축관에게 명하여 치우 사상을 장안에 짓게 하였다. 치우 천왕을 돈독히 공경함이 이와 같았다. 여러분들이 이제 황제 헌원과 치우 천왕의 전쟁을 여러 번 설명을 앞에서 들었고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의 신을 할 때 치우 천왕을 전쟁의 신으로 얘기하지 황제 헌원을 전쟁의 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치우 천왕이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황제 헌원을 죽인 것이 치우 천왕이라는 얘기가 있고 치우 천왕을 죽인 것이 황제 헌원이라는 얘기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시면 어떤 것이 맞는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패배한 장수에게 전쟁의 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치우 천왕에게는 전쟁의 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황제 헌원에게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치우 천왕이 우위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국에 있는 동유족이 아님에도 치우 천왕한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남아있고 우리나라 뚝섬 제가 말씀드렸죠. 치우 천왕의 설명을 드리면서 뚝섬이 뚝섬이다. 뚝섬이 거기서 둑제를 지내던 곳이다. 둑제는 치우 천왕을 모시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 둑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것도 지금까지는 남아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조선시대 때까지는 남아있었던 기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도 여러 번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둑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오랜 동안 치우천왕은 우리에게 또 저쪽 대륙에서도 전쟁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여기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방은 한 고조, 한 나라를 개국한 유방은 4년 후에 진나라 땅을 평정하고 그러니까 진나라가 있었던 곳을 평정을 하고 거기다 축관에게 명해. 축관에게는 건 이제 제사 지내는 의식을 하거나 뭐 행사를 하는 의식을 하는 사람을 축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축관에게 명해서 치우사당을 장안에 한 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죠. 장안에다 치우사당을 짓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숭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 부연 설명입니다. 치우천왕을 돈독히 공경함이 이와 같았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배달국에서 있었던 세 분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분은 태오복희, 염제신농, 치우천왕. 이 세 분이 동북아 문명을 만들어냈고 이 문명이 동북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인류 문명의 중요한 발전의 한 단계에 있었던 분들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오늘은 치우에 대한 부분을 유방과 함께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